군산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보상의 안전벨트.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소중한 보상 권리를 지켜드리는 하이 손해사정사입니다. 겨울철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많은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되고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기 위해 하이 손해사정사에게 많은 분들께서 힘을 얻고 계십니다. 보통 경미한 사고에는 가벼운 조언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사고가 큰 경우 여러분께서 마땅히 챙길 수 있는 다양한 보상들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전문가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상에 대한 조금 기초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특정 부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글이 아닌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 어떤 방향으로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겨울철에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한 번쯤 글을 정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면 합의금이 올라갈까? 한편으로는 전문가가 개입되는 순간부터는 합의금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누군가를 선임하게 된다면 그만큼 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당연히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오겠지라는 생각이 들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전문가를 선임한다고 하여 합의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통사고 시 금액을 흥정하여 합의금을 올린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손해사정사가 개입하여 금액이 높아지는 이유는 애초부터 보험회사 측에서 제시한 보험금은 굉장히 최소화된 평가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결과치이며 이러한 결과에 대응하여 부상이나 장애 정도를 재평가해 제대로 산출한 자료로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가가 개입한다고 하여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의 안전에 관련한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하였고 그에 따라 큰 대형 사고보단 경미한 사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부상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미한 사고의 경우 단순한 조언만 받으셔도 여러분의 힘으로 스스로 종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은 이럴 때 대부분 경미한 사고에 그칠지라도 큰 대형 사고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점은 교통사고 치료 후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입니다. 이 경우를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경미한 사고를 당하여도 일시적인 후유증은 잔존할 수 있습니다. 계속 목이 뻐근하다든지 허리가 욱신거린다든지 등등.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기준하는 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가 동반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도 잔존하는 후유증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잔존하는 후유증을 교통사고의 경우 맥브라이드 평가법이라는 후유장애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하게 되고 여러분의 신체에 잔존하는 불편함을 의사선생님께 증명해 객관적인 진단서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후유증이 잔존하기 위해선 골절, 디스크, 인대파열 등 이상의 진단이 동반되어야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장애 평가와 동시에 기초적인 치료비, 휴업 손해액, 위자료, 향후 치료비와 같은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산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해액 합의금 등이 최초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비해 더욱 증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는 여러 변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과 개인의 소득, 정년까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가동연한, 그리고 피해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저질환 등까지 수학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변수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수 요인들로 인해 같은 사고로 같은 부위를 다쳤다고 할지라도 개인마다 보상이 달라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완전히 똑같은 조건을 두고 평가를 하여도 누가 평가를 하였는가라는 주체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수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근거, 자료와 전문 의견서 등을 첨부해 보험회사에 충분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부상의 정도뿐만 아니라 적용될 수 있는 담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대인대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과실이 발생할 때에는 자동차 상해, 자기 신체 사고 담보도 역시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담보들마다 산정하는 방식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축소평가한 산정치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여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금액 등을 조율해 조기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의 보상에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보다 제대로 평가를 했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선임, 하이손해사정. 어떠한 전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단순한 적은 비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높은 금액을 받아주겠다는 등의 멘트도 피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를 선택함에 있어 사전에 면담을 진행해 보신 뒤 여러분께 어떠한 절차와 과정들을 어필하는지 등에 대한 조력을 받아보세요. 일 관련 사례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지, 이 보험사의 생리와 구조를 이해할 만한 경력이 충분한지, 삼성공 보수가 아닌 초기 비용 상담료,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지 등. 하이 손해사정은 국내 메이저 보험사 10년 이상의 보상 실무진 구성, 독립 손해사정사 10년 이상의 수임 경력을 토대로 수많은 사례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보험금이 원만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 근거자료, 전문 의견서 등을 활용해 보험금 청구 전 단계부터 수령 단계까지 밀착 손해사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벼운 조언, 무료 상담만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보험 보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상황을 충분히 공유해 주세요. 편안한 상담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손해사정 무료 상담. 하이 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박영재. 010-999-3770.